발표를 맡게 된 공과대학 정보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인 임채영입니다. 저희 팀은 한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술타운에서 지원을 받아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조직원의 심리적 반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에 앞서 저희 팀과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우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보시는 것과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시스템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안종창 교수님 밑에 3인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팀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연구 분야 또는 관심 분야 중 IT 거버넌스라는 접점을 찾아냈고 교수님과 박사과정 선배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최적의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연구 진행 결과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비교적 짧은 13주란 연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정을 비교적 잘 지켜왔습니다.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이전에 선행연구와 이론 그리고 사례 등에 대해 다져놓았으며 그 이후로 연구 모델 등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재는 통계 및 결론을 서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에서 주관하는 2012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논문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에 대해 그동안 추상적으로 인식 정도에 그쳤던 IT 통제에 대해 심리적 반발심리를 계량화한 데 의의가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T 거버넌스, 심리적 반발과 저항, IT 거버넌스와 저항에 대해서 이론적 언급을 한 후 연구가설, 연구모형,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 거버넌스입니다. 우리말로 IT 지배, 지배 구조, 방식 등으로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IT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의 한 영역으로 기업 내에서 IT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현안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와 IT 간의 연결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달성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IT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들이 기업의 기회 활용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IT 자원은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IT 관련 위험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통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IT 거버넌스는 다음에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연계, 가치 제공, 위험 관리, 자원 관리, 그리고 성과 측정 단계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할 이런 IT 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또는 이제 SNS에 대한 사용을 주로 통제를 합니다. 군대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방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SNS의 활용은 기밀 유출이란 위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개인 기기 사용, 그 다음 이메일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통제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국내 대기업 S사 등에서는 이제 회사의 문서를 들고 사내 출입 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경고 알람과 함께 출입이 통제된다고까지 합니다. 문서를 통한 기업 기밀 정보 유출에 대비해 프린트 토너에까지 특정 성분을 주입해서 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에는 이제 반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 연구는 이런 일련의 IT 통제에서의 액션에서 나온 저항, 즉 심리적 반발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 액션들은 주로 IT 거버넌스의 위험 관리와 자원 관리 부분에 포진되어 있기에 IT 거버넌스로 의미를 확장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IT 거버넌스에 대한 기관과 연구자들의 정의입니다. 우선 ITGI, 정보기술관리협회에서는 IT 거버넌스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 수행되는 기업 지배구조의 일부로 IT가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려는 리더십, 조직 구조,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가트너 그룹에서는 IT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으로 IT 거버넌스를 정의하였고요. 이 분야의 석학 웰과 로스는 논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IT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체계를 정립하는 것, 그리고 국내 연구자인 전승현 씨는 기업 거버넌스의 연장선 상에서 엔터프라이즈 IT 활동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항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란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에 대해 현재 상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힘, 행동 또는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에 따른 압력이나 압박에 대항하는 성향입니다. 저항의 종류로는 무관심,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공격적 저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리적 반발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존의 저항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반발을 유인하는 요소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자유의 위협과 제거, 외로움, 상실된 자유에 대한 무고상, 자존감, 행복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거버넌스와 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정성적인 연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조직원들이 IT 거버넌스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수용, 무관심, 지지, 거부라는 주로 네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도출을 하였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심리적 반발이란 확장된 개념의 도입과 이를 통계화함으로써 이 현상에 대해 좀 더 계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설입니다. 심리적 반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은 그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비호의적일 것이다. 저희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심리적 반발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 독립교분 T검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원의 차원별 심리적 반발 수준에 따라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저희는 심리적 반발 수준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홍성묵 씨가 주장한 홍의 심리적 반발 척도란 기존의 심리학계에서 이용하는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홍의 심리학적 반발 척도는 한국 상황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조정된 심리학적 반발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저희는 다음 아래 제시된 홍의 척도에서 제시된 동조, 의존, 충고, 타인 영향 등 네 가지 종류의 반발 원리를 각각 세분화해서 문항에 내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IT 거버넌스 통제 성과 달성 결과 주어지는 보상이 개인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해 비호의적일 것이다. 첫 번째 가설로는 세부 가설로는 조직 내 IT 거버넌스 통제를 잘 따르면 포인트나 가점 등 보상이 주어진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보상에 해당하는 조직원의 인정이나 자부심이 주어진다. 세 번째로는 잘 따를 경우 팀이나 조직 단위로도 평가 시 가점이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세부 가설과 함께 유의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원의 직급별 조직 규모에 따른 심리적 반발 수준에 따라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IT 거버넌스 통제가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 회사 근속연수가 다소 짧은 직원에게는 IT 거버넌스 통제가 심리적 반발보다는 여러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IT 거버넌스 통제는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더 잘 구현되고 심리적 반발심도 적다고 생각한다라는 세부 가설들과 함께 저희는 유의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조직 이론에서 직급별, 조직 규모별 유의한 결과물을 참고하여 측정 항목들을 역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미비하였던 IT 거버넌스 통제와 관련 조직원들의 심리적 반발에 대해 체계적인 가설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IS 인포메이션 시스템, 즉 정보 시스템 연구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심리적 척도뿐만 아니라 기드의 이론에 따른 보상과 조직 특성, 예를 들면 직급과 회사 규모에 따른 IT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유의한 사항들은 조직 내 IT 거버넌스가 시행되는데 고려할 요소로 시사점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130부의 설문을 취합했고 통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을 마무리해서 주 1, 2월경 관련 저널에 기재 신청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